그러한 속에서 고려가 결국은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몽골의 간섭 하에서 정치가 문란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한 속에서 또 하나 일본도 역시 남북조의 내란, 그러니까 천황을 둘러싼 권력이 양분돼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국민들, 백성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슈 지역에 해안가 사람들, 특히 쓰시마라든지 이 고려와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방편이 없어지니까 해적대로 돌변하게 돼요. 그 해적들이 바로 고려 중국의 해안가로 습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왜구라고 불러요. 그 왜구들이 치열하게 등장하면서부터 고려의 해안가,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중국의 해안가를 습격하게 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와 외화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 그 해적대들에 의해서 고려가 대단히 고심을 하게 돼요. 그것을 무찌르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 새로운 무장 세력들이 나타나 고려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채용 장군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요.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원간섭 대륙에서는 큰 세력 변화가 나타나고 원이 점차 쇠망해지고 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 한족에 의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륙에서의 정세 변화, 또 남쪽에서는 왜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 그리고 고려에서는 아까 말한 새로운 무장 세력의 등장, 그리고 그 무장 세력들에게 이데올로기로서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는 새로운 사상을 가진 그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흔히 신진 그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대부라고 하는 말은 독소왈사라 해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선비들이에요. 대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종사한다. 종정왈사부라. 대부라고 그러죠. 정치에 종사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함흥에 있었던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그 이성계는 왜구를 무찌르고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무장세력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전은 머리를 가진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비전을 제시할 만한 사람. 그두 세력이 합쳐가지고 결국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이렇게 조선이 가창이 되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그 남북조의 내란이 끝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왜구를 통제하는 현상이다. 조선에서도 왜구를 이제는 힘으로 소탕을 합니다. 세종 때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태종, 그 상왕이었죠. 태종이 대마도를 정벌한다는 얘기, 이종물을 보내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왜구를 한편으로는 힘으로 제압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 같은 경우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을 애교를 기본적으로 예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개인들을 교화를 시킨다. 그리고 왜구가 생겨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규슈 지역의 해안가라든지 특히 쓰시마, 이끼 이러한 섬에서는 대부분 산지로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식량을 차라리 적당히 내려줌으로 해서 조선의 교화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그런 같은 방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는 소위 삼포라고 하는 항구가 개항이 돼요. 그 항구에 일본인들이 와서 거주해가면서 장사를 하도록 열을 줘요. 그리고 1년에 세삼이라고 해가지고 적당한 양의 쌀을 조선이 하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가 조용해지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위 국왕사라고 하는 애교 사절이 오고, 조선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담례로 해례사가 파견이 된 이와 같은 애교 관계가 수립이 돼요. 그리고 또 일본과 괴해 조약이라고 하는, 괴해 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1년에 그 조선에 와서 무역할 수 있는 배 척수를 제한 정하고 그들에게 내려주는 소위 세삼이라고 하는 내려주는 쌀의 양을 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맺어지는 게 바로 이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포에 와서 살고 있었던 그 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더 많은 세삼이를 바라고 더 많은 무역을 바라고 해가면서 가끔은 그들이 이 정해진 구역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와서 마음대로 활약을 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란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삼포 외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는데 삼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 내이포, 부산포, 연포 등과 같은 세 개의 그 항구를 말하고 하는데 거기에 살았던 외인들이 밖에 나와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토벌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